귀희님 번역 일본 괴담 내가 산을 갈 수 없게 된 이야기 5부 본당은 건물을 잇는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다지 큰 절은 아니고 사무실도 보통의 집의 거실과 같은 느낌이었다. 검은색 가죽을 씌운 소파에 편안함을 즐길 정도로 나는 안심할 수 있었다. 아무래도 사찰에 왔으니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던 것 같다. 잠시 후 카사네 씨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 뒤로 주지 스님 같은 노인이 따라 들어온다. 나는 일어서서 인사를 했다. 노인은 응접세트 쪽에 있는 나를 향해 서선 가볍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주지인 미야우치입니다. 미야우치 주지는 자리에 앉으라고 한 뒤 자기소개를 했다. 그리고 그때까지의 모든 일들과 경위들을 설명하려 했는데 미야우치 주지 쪽에서 먼저 말을 걸어왔다. 카사네 씨에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무언가 까다로운 것이 붙었다고요. 필시 큰일임이 분명하겠군요. 이해는 합니다. 격식을 차린 듯 고풍스러운 미소를 떠올리며 막힘없이 이야기한다. 나이는 70이 조금 안 되어 보였다. 대머리에 흰 콧수염으로 흔히 보는 승려의 모습이었다. 아,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확실히 이해가진 않지만 좌우지간 큰일은 큰일이라 어떻게든 도움을 주십사. 내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주지가 이야기를 끊었다. 이곳에 머무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한 선생님도 안전하겠지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액막이나 재련 같은 종류는 행하지 않고 있어서 말입니다. 카산에는 다소 각오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원인을 알아내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악한 영을 응징하여 건강을 회복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은 그것을 광범위하게 행사하고 있는 다른 사찰 등에 맡기고 있어서 말입니다. 머물게는 해주지만 해결은 약속해주지 않는다는 건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미야우치 주지에게 느껴진 분위기는 귀찮게 되었다는 뉘앙스가 비치고 있었다. 상관없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니 어떻게든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귀찮거나 말거나 이쪽은 필사적이다. 야마우치 주지가 직접적으로 거절을 하기 전에 결론을 받아내야 했다. 뭐 며칠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무언가를 더 말하려고 하는 듯한 미야우치 주지에게 카사네 씨가 다그치듯 말을 이었다. 제가 책임지고 끝내겠습니다. 네? 하며 미야우치 주지는 신음을 내며 말을 집어삼켰다. 뭐 그렇다는 이야기니 아무쪼록 편히 계시다 가십시오. 끙 소리를 내며 일어선 미야우치 주지는 방을 나섰다. 미야우치 주지와 교대하듯 약간의 통통한 승려가 들어왔다. 타케, 이쪽이 그분이야. 타케라는 통통한 승려가 안녕하세요 하며 가볍게 머리를 숙였다. 나이가 어린 승려로 스포츠 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 굉장히 애교 띤 얼굴에 악의 없는 미소가 좋은 인상을 주었다. 타키라니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도 가볍게 화답했다. 마이다씨, 이놈은 제 후배인 타키자와군. 타키자와라서 타키라고 부르죠. 안녕하세요. 마이다입니다. 타키에 관해서라면 아무래도 됐고, 타키, 죽은 영매사 이간호 씨는 어떻게 됐어? 아무래도 됐다니 너무하잖아요. 뭐 어쨌든 공식 블로그에 쓰여 있었어요. 이간호 암자라고. 주소도 전화번호도 제대로 있어요. 우선은 전화부터겠죠? 오, 좀 하는데 타키?
역시 오타쿠 출신이라니까. 지금도 오타쿠입니다만. 너무 거리낌 없는 승려들의 대화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자, 마에다 씨, 전화해봅시다. 라며 카사네 씨가 말했다. 예?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이가노 씨가 있던 절 말이죠. 아니, 그건 돌아가셨다는데... 따님은 살아있다잖아요. 부고를 남겼던 것도 따님이고, 뭐 아직 전화번호도 남아있다고 하니까. 도메인이 살아있는 것은 누군가가 돈을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을 덧붙이는 타키. 전혀 승려 같지 않았다. 타키, 그런 전문용어는 좀 쓰지 말아줄래? IT에 밝아도 승려한테는 의미가 없잖아. 아니라니까요. 이 도메인 정도는 상식이잖아요. 너의 상식을 절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곤란한 거지. 알겠습니다. 일단 전화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승려복장에 코미디가 시작된 듯한 느낌이 들어 내가 끼어들었다. 아, 미안합니다. 타케가 신명이 났네요. 전화는 제가 해보도록 하죠. 절끼리는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카사네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어 전화번호를 입력했다. 04로 시작되는 번호였다. 김이 빠질 정도로 상대가 금방 전화를 받았다. 아, 처음으로 전화드립니다. 니시도쿄의 박명사라는 사찰의 카사네라고 합니다만, 이가노 씨 계십니까? 아, 네네. 아, 예. 저는 승려입니다. 아, 예. 아, 따님이신... 처음 뵙겠습니다. 블로그에서 뵙게 돼서 말입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그 촬영에 관한 일인데요. 이쪽에서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네네. 예, 아니요, 제가 아니고 이곳에 계신 분으로... 예? 정말입니까? 아, 이거 다행이군요. 예, 주소요. 적으실 수 있는지요? 예. 도쿄도 니시토쿄시 박명사입니다. 아,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아, 그럼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신뢰가 많았습니다. 몇 분 동안 전화로 말을 교환한 카사네 씨는 전화를 끊고 말했다. 곧 이쪽으로 온답니다. 그쪽에 도착하기 전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단지 전화 한 통으로 거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된 것인가. 그 사건의 령인 것을 안 순간 엄청나게 화를 내더군요. 이 젊어 보이는 여성 같은데 어머니의 원수를 다시 보게 되는 거니. 어쨌든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 기세로는 바로 재령하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타키, 본당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 주지스님께 허락 좀 받아올래? 그리고 우리도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해 놓는 게 좋겠네. 아, 예, 알겠습니다. 긴장한 얼굴로 뛰어나가는 타키.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마이다 씨, 어쩌면 갑자기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 단단히 붙들어 매세요. 그러면서 나의 등을 팡 하고 쳤다. 바쁘게 준비하는 카사네 씨와 타키를 보며 나는 응접 소파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믿음직스러운 기분과 함께 불안이 몰려든다. 갑자기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재령을 행한다는 말일 것이다. 그 영상처럼 이번엔 내가 본당의 한가운데에서 정자하여 머리를 늘어뜨리게 되는 걸까? 그때의 여배우 키자키 미카는 추웅 들어져 몽롱한 모습이었다. 나도 그런 식으로 되는 걸까? 두렵다. 창밖을 내다보니 낮의 햇살이 정원을 밝게 비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아니,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손목에 걸린 염주의 감촉을 확인하며 나는 멍하니 정원을 바라보았다. 이간호 카즈미가 도착한 것은 오후 3시를 넘었을 때쯤이었다. 검은색 자동차가 자갈을 밟는 소리를 울리며 경내로 들어섰다. 안에서 5명의 남녀가 내린다. 선두에 있는 사람이 이간호 여사인 것 같았다. 혼자만 양복 차림이었고 나머지는 검은색 가사를 걸친 승려들이었다. 카사네시가 기다리던 현관에서 말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복도를 걸어온다. 카사네시를 따라 방에 들어선 것은 약간 화려한 화장을 한 여성이었다. 나이대는 30대 중반 정도로 딱 들어맞는 베이지색 양복 바지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에는 완만한 웨이브가 들어가 있었다. 잔뜩 멋을 부린 것 같은 풍모의 여성 뒤로 아까 보았던 그대로의 검은 가사군단이 굳은 얼굴로 따라 들어왔다. 보는 것만으로도 눈부신 이간호 여사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내 얼굴을 노려보았다. 카사네시가 소개하려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성큼성큼 나에게 걸어왔다. 위풍당당한 기세로 다가오는 이간호 여사에 당황한 나는 뒤로 물러선다. 그러자 이간호 여사가 나의 앞에 정승처럼 버티고 섰다. 당신이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간호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공손히 머리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마에다입니다. 위압감과 예의범절의 차이가 더 당황스러워 나도 같이 머리를 숙였다. 아시다시피 당신에게 들러붙은 연관은 저도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도 이 사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할 각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앉아도 되겠죠? 그렇게 말하며 카사네시에게 시선을 옮긴다. 이 방에 들어와서 겨우 1분 남짓이다. 확실히 주도권을 쥔 이간호 여사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소파에 앉았다. 뭐야 이 사람. 무섭다. 카사네시도 내 옆에 앉았고 검은 가사군단은 이간호 여사의 뒤쪽에 대기하듯 서 있었다. 타키가 불이 나게 차를 나르고 있는 것을 신경도 쓰지 않고 이간호 씨가 입을 열었다. 그럼 우선 당신의 현상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나는 끄덕이며 카사네시에게 했던 것과 같이 자세한 설명을 했다. 어린 시절에 실종되었던 일까지 모두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다. 거기까지 이야기하자 카사네시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병원에 불려갔을 때 그 령과는 별개로 여우가 보였습니다. 여우라고요? 네. 병원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위협해와서 그게 무서웠습니다. 이간호 씨는 걱정이 되는 듯 팔짱을 끼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 카사네 씨가 말을 잇는다. 제가 예전 어린 시절에 말이죠. 장난으로 지장보살상을 깨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벌을 받아서요. 계속해서 저주를 내려 죽여버리겠다는 듯한 느낌이 따라다니면서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게 정말 죽을 정도로 무서웠죠. 어제의 그 여우가 그때의 감각과 비슷했습니다. 마에다 씨가 어릴 적에 경험했던 실종. 그것을 일으킨 장본인인 신령이 여우? 부합하는 것 같지만 결론 내리기에는 아직 이른 듯한 느낌이네요. 이간호 씨가 생각에 잠겨 말한다. 그로부터 얼마간의 질의 응답이 있은 후 이간호 씨는 그녀 쪽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당신 일에 관계되었던 그 비디오는 5년 전 어머니께서 행했던 재령 현장을 촬영한 것입니다. 5년 전이라면 블로그의 업데이트가 끊어졌던 시점과 일치한다. 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순조롭게 어머니가 유도하는 대로 령이 나타났고 어머니가 이름을 물을 때에도 순순히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처럼 그대로 재령을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간호 씨는 일단 말을 끊었다. 그 령은 굉장히 교활해서 어머니에게도 가짜 이름을 댔다고 생각합니다. 재령이 성공했다고 생각되게 기척을 숨기고 어머니를 속이는 데 성공한 것이죠. 이간호 씨는 안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낸 후 카사네 씨에게 눈짓을 보냈다. 아, 괜찮습니다. 지금 재떨이를 준비하죠. 그러자 타케가 움직이고 커다란 재떨이를 가지고 와 응접탁자 한가운데에 놓았다. 이간호 씨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후우하고 길게 연기를 뿜어댔다. 당시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미간엔 주름이 잡혀 있었다. 재령이 끝나고 여배우 키자키 씨의 모습도 괜찮은 듯 보였기 때문에 그걸로 촬영은 끝났습니다. 우리들은 아무런 의심도 못하고 해산했죠. 지금 생각해봐도 원통합니다만 어머니도 저도 감쪽같이 당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며 다시 담배를 깊게 흡입하고 뱉어내었다.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은 담배를 피웠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여배우 키자키 씨가 암자를 방문했습니다. 암자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키운 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간호 암자라는 절이죠. 지금은 제가 그 자리를 잇고 있습니다. 역시나 따님인 이간호 씨가 승계한 것인가. 그렇다면 블로그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아직은 수행 중인 몸이라 대놓고 활동하고 있진 않지만요. 내 생각을 읽은 걸까? 아니다.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의문일 것이다. 암자를 방문한 여배우 키자키 씨는 처음에는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점점 이상해지고 하는 말도 엉망진창으로 변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건 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같은 장소에서 재령을 하게 됩니다. 거기엔 저 말고도 제자들이 있었으니 모두 모여 애워싸고 경문을 외우거나 유목을 태우는 등의 술법을 펼쳤죠. 담배 연기를 뱉어내며 이야기하는 이간호 씨는 희미하지만 초조해하는 것 같았다. 아니면 겁을 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역시나 처음에는 순조롭게 몇 명인가의 령을 잡아냈기 때문에 하나씩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부동명왕의 진언 같은 것도 써서 억지로 떼어내거나 하면서 정말 순조로웠어요. 후훗하고 가볍게 웃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전과 똑같았던 거죠. 재령이 성공해서 도망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빙의되어 있는 대장격인 령에게 이름을 받아내기 위해 갑자기 다가갔습니다. 의표를 찌르거나 큰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 령도 놀라 틈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고 만 겁니다. 이간호 씨의 목소리가 어두워졌다. 제가 지니고 있던 염주가 갑자기 끊어졌어요. 놀라서 주위를 돌아보니 모두의 염주와 경전이 끊어지고 찢어지고 배우 키자키 씨는 이미 엉망으로 참혹한 상태였죠. 희미하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비디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여자 어깨 정도까지만 머리가 자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길어져서 정자 안치로 지면에 닿을 정도로 자라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져서 어머니를 보았더니 필사적으로 진언을 외우고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위험해 보였죠. 그녀는 다시 담배에 불을 붙이고 들이마신 후 길고 길게 뿜어냈다. 주위엔 물건들이 붕붕 날아다니지, 암자 전체가 흔들리며 삐걱거리지, 어머니는 코피를 쏟으며 진언을 외우고 있지. 이건 큰일이다 싶었을 때 갑자기 배우 키자키 씨가 바닥에 쓰러진 겁니다. 기절했나 싶어서 조심조심 다가가 확인해 보았더니 죽어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키자키 미카는 죽었던 건가? 돌아서서 어머니를 보았더니 어머니도 죽어 있었습니다. 정좌한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진 채로요. 다시 후하고 연기를 뿜는다. 그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다. 아마 어머니는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령은 만족하여 키자키 씨로부터 떨어져 나간 겁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키자키 씨 말이죠. 몸이 썩어 있었습니다. 죽은 지 며칠은 지난 것처럼 말이죠. 위쪽을 쳐다보며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그때까지는 완전히 보통 사람같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말이죠. 피부도 너덜너덜해져서 냄새도 나고 분명히 부패한 시체였습니다. 그 령이 키자키 씨에게 빙의해서 그녀의 시체를 조종했다고 생각하면 이건 터무니없이 엄청난 놈이 아니겠습니까? 넌더리가 나는 모습이었다. 나는 조금 전부터 떨림이 멈추지 않는다. 그렇게 어머니를 죽인 령은 만족해하며 키자키 씨로부터 떨어져 어디론가로 가버린 겁니다. 우리들 같은 것은 신경도 쓰지 않고요.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고 다시 뱉어내면서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끈다. 그게 아마도 당신 안으로 간 거겠네요. 마치 예약을 해놓은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말하며 얼굴은 움직이지 않고 눈을 지켰던 채로 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게 뭐야? 너무 엉망진창이잖아. 그 영상에서 보았던 이간호 씨의 어머니는 대단한 실력자로 보였고 블로그에 올라온 추모의 댓글 수만 해도 아주 많은 것으로 봐서 상당히 신뢰받았던 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사람이 맥없이 당했다는 말인가? 지금 이렇게 눈앞에 있는 이간호 씨는 어쩔 셈으로 온 것인가? 패배를 선언하러 온 건가?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시간상으로도 엉망이지 않은가? 어째서 촬영 중인 카메라를 통해서 미래의 나를 찾아낸 것일까? 이것도 저것도 모두 엉망진창이었다. 그래서 저는 필사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간호 씨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부끄러움을 참고 일본 안의 영매사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자청에서 재령 의뢰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수행해서 실력도 늘었죠. 암자의 모든 사람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암자에서 부동 명왕을 내림받았던 게 재작년입니다. 그때부터는 진언이 재밌을 정도로 잘 됐더군요. 이젠 그게 즐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웃고 있다. 눈에 이상한 광채가 빛나고 있었다. 괜찮은 걸까? 아무래도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진 않아서 그것은 그것대로 안심이 되었다. 지금 현상을 어떻게든 고쳐준다면 이전의 경위는 솔직히 아무래도 좋았다. 어머니의 복수에 불타올라준다면
그것도 딱 좋다. 당신의 상태와 사정은 알겠습니다. 뒤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 안심하세요. 이건호 씨는 허리를 펴면서 그렇게 말했다. 의연한 표정에 말투도 처음으로 돌아와 있었다. 카사네 씨, 마에다 씨를 우리 암자로 모시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며 카사네 씨를 바라보았다. 예? 아, 예, 괜찮습니다. 이쪽도 가능한 한 준비는 돼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편하시다면야. 카사네 씨는 약간 맥이 빠진 듯한 표정이었다. 이쪽에서 하리라 기대했었던 듯하다. 그렇게 생각한 바로 직후 굉음을 내며 사무실의 철제문이 저절로 닫혔다. 나머지 철제문도 큰 소리로 차례대로 닫히고 있었다. 현관을! 이간호 씨가 소리치자 검은 가사를 입은 한 명이 방을 뛰어나갔다. 그러나 곧 돌아오더니 열리지 않습니다. 자물쇠는 걸려 있습니다만 문이 끄덕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아무래도 이곳에서 나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군요. 이간호 씨가 담배에 불을 붙인다. 후하고 길게 연기를 내쉬며 말했다. 여기서 합시다.